안녕하세요. 송중기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방송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저 한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 이어나리 쪽에서 제가 방송을 한번 해가지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올린 적이 있는데 유튜브 팬분이 그 영상을 잘 봤답니다. 송중사람인데 우리 송정 해수장에서 만나서 그래가지고 그 채비를 한 번 더 올리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영상을 몇 번이나 그 영상을 봤답니다. 그 영상을 봤는데 그래서 그 채비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채비는 지금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방에서 지금 일장대에서 지금 빼냈거든요. 빼놨는데 자 여러분들께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다른 채배가 없어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 요거는 바다 전용 민장대입니다. 바다 전용으로 지금 나오는 거고요. 자 낚싯대는 이 손가락만 지금 가늘합니다. 이 손가락 버튼 이렇게 가늘해요. 자 저는 이렇게 가늘한 것을 조악하고 숨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낚싯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민당대 재배가 여러분들이 자, 이거 이 마대수가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몇 개인지. 그렇죠? 마대수가 펜 길이는 또 얼마다 하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대수를 따져보세요. 마대수를 따져가지고 이 손잡이 지금 현재 제가 찾고 있는 이 손잡이에서 다음 칸과 자, 세 번째 칸까지 합니다. 저거는 자, 저는 그 지금 이 펜을 이 문간한 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칸 반에서 문간한 겁니다. 자, 원줄, 자, 원줄에서,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채비가 다 맞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연하리에서 하던 거 지금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요거 땡기주면은 이렇게 올로 올리면은 수심이 더 내려갈 테고 땡기 내리면은 수심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아 내려오겠죠. 자, 이거를 저는 민짱대에다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민짱대에다 사용을 하는 거는 요게 자체가 이게 원래 후가시대에 삼 겁니다. 이렇게 가늘한 자체가. 그런데 저는 2용어짜리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 2용어짜리를 구입을 해서 민짱대에다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민짱대에다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된다면은 채비를 여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째는 순간 수정을 넣어주겠죠. 여러분들 순간 수정을 넣어주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간 수정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막대치하고 지금 막대치가 이렇게 여러분들 찌톱을 봐주십시오. 찌톱을 봐주십시오. 낚싯줄 단대하고 이렇게 자, 지금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단기가 있을 때 요게 이거 단차를 찌톱 끝을 봐주십시오. 집톱 끝을 보시게 된다면은 자, 집톱 끝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 순간 수정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차체는 순간 수정입니다. 자, 순간 수정하고 이거 차체는 100에서 150 정도 단차를 주십시오. 이해가 갔습니까? 자, 여기에서 찌를 놓고 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순간 수정 찌 넣고 나면은 순간 수정을 넣겠죠. 여러분들 채비해서 그 다음 채 여기 보시게 된다면은
여기에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부위 고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위 고무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부위 고무를 일단은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동그라미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원줄을 묶어주겠죠. 원줄 맨 돌에다가 원줄을 묶게 되고 나서 다 묶었다 한다면은 이거 핀 저거 부위 고무에다가 안쪽 핀으로 자투리를 넣어주십시오. 자투리를 넣고 땡기 내리고 난 뒤에 여기에서 자투리를 끊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단디 보십시오. 여기에서 묶어주고 부위 고무 내리고 그다음 부위 고무 안쪽 핀을 넣고 그다음 채 여기에서 잘라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간 수준까지는 굉장히 예쁘지, 깨끗하고, 그쵸? 밥통 같으면은 채비도 이렇게 깨끗하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쵸? 저는 항상 이걸로 고집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 맨돌에 보면은 밑에 구멍에 또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금 원줄을 매겠죠. 그쵸? 아, 목줄을 매겠죠. 목줄을 매면은 저는 바늘하고 다 묶을지 알아야 지금 설명을 한다고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감성돔 바늘을 지금 3호짜리를 감성돔 바늘 3호짜리 줄 3m짜리 편길이 이거 쫙 편길이 3m입니다. 자,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쓰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묶어주고 나면은 바늘 끝에서 약한 4, 50cm 위에다가 좁쌀을 걸어주겠죠. 그렇죠? 한 4, 50cm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좁쌀을 걸어주는 저는 좁쌀을 걸어줄 때 휘좁쌀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휘좁쌀을 쓰게 되면 아무리 봐도 이 애가 좀 무거워 휘좁쌀을 걸게 되면 좀 무거워서 빨리 하층으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신에 또한 가지 찌대에서 한번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찌대에서 자 민짱대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고집을 한다 그랬는데 민짱대에는 저 같은 경우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그렇게 써나왔습니다. 민짱대에 0호에서 08까지는 가능을 하나 이래 몸통이 이렇게 가늘해야 됩니다. 몸통이 굉장히 가늘하지. 이렇게 보면은 영상에는 좀 굵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가늘합니다. 자, 옆에 찌 하나가 더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자체는 굵지요. 여러분들 길고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거를 반대를 하겠습니다. 요거 자체 쓰는 거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거는 자, 0.5에서 0.8까지는 민짱대에 가능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더 이야기하지만은 요거는 쓰지 말아 주십시오. 요거 자체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유튜브 팬분께서 제가 방송을 좀 해달라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끝까지 시청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경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저 공수에 제가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낚시를 나와가지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민짱대 여러분, 제가 했습니다. 밑장대 채비 낚시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어저께 송정이에서 백서정에서 저 팬분을 만났습니다. 팬분을 만났는데 그 요번에 그 연아리 쪽에서 제가 낚시를 하는 그 영상을 몇 분을 봤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채비가 틀리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 채비를 집에서 영상을 해서 좀 한번 올리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현장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채비를. 자, 지금 민장대입니다. 여러분들. 민장대.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저 낚싯대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 서식다면은 요거를 수심이 이렇게 올리면은 올라가고 이러합니다. 뭐 연습 매듭이 있는 것 같은 하나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신다면은 자, 그 다음자 채비가 여기에서 끝냈다고 찌를 영어 달았습니다. 찌는 영어 달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다른 거는 또 여기에서 한번 보시게 된다면, 지금 찌와 찌톱에서, 요 찌톱 빨간 거 있는 데서 보시게 된다면, 자, 찌톱이 빨간 거 있는 데 보시게 된다면, 요 끝에서 보면은 순간 수정이 있지요, 여러분들. 자, 막대째는 잠시 놓고 하겠습니다. 자, 순간 수정을 요게 지금 막대치가 영어입니다. 영어고 그 다음에 순간 수정도 영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채비가 후가시 때에 제가 연탈대라든지 1호대라든지 쓰는 그런 대에서 쓰는 건데요. 저는 민짱대에도 이렇게 고집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민짱대에서도 이렇게 지금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집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V고무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V고무가 여기 있죠, 지금. 요 V고무 자체 내에서 요 맨 도리에 매주거나 V고무를 일단 하나 엮어보십시오. 엮어보고 그 다음에 요거 맨 도리에 본줄을 매겠죠. 본줄을 매고 나면은 요 V고무 안쪽으로 짜투리 선을 넣어주십시오. 짜투리 선을 넣어주고 요 위에서 잘라주는 겁니다. 여기서 위에서 잘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밑에 구멍 하나가 남는 거는 목줄 매겠죠. 지금 제가 목줄을 맨 거를 한 3m 이상 맸습니다. 지금 3m 이상 맸는데 지금 수심 자체가 목줄을 3m에다가 지금 거의 약 한 4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늘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이렇게 와가 있죠. 자, 바늘은 저 좁쌀은 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 제 바늘을 이용했습니다. 감성돈 바늘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 채비를 해서 제가 이 채비를 해가지고 뭐 노래미에 한 두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노래미 놔줬고요. 자, 여러분들, 자, 채비를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이 찌가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이 찌가 이렇게 보신다면은 채비가 다 끝났을 때 보면은 이 낚싯대가 여러분들의 이 바늘과 이 손잡이 끝과 이 밑에 목줄을 저 같으면은 목줄 자체 손잡이 끝에서 한 1m 이상을 뺍니다. 요 밑에 나머지 남는 게 여기에서 남는 게 한 1m 이상 정도 뺍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많이 길거든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길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예, 낚싯대 때 끝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많이 됩니다. 지금 한 1m 이상이 되거든요. 한 1m 이상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보입니다 이라 한다면은, 초보입니다 이라 한다면은, 지금 초보입니다 이라 한다면은, 만약에 채비를 다 끝났을 때, 바늘과 채비를 다 끝났을 때, 이 손잡이, 여러분들 손잡이에서 한 반 정도 해가지고 채비를 끝내셨죠. 그러면은 초보인들에서는 이렇게 앞치기로 이렇게 탁 놔주는 게 좋죠. 이렇게 쫙 펴고 이렇게 탁 놔주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탁 놔주는 게, 이렇게 탁 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 자체가 좀 내가 캐스팅 자체가 앞치기가 좀 된다 이라 한다면은,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의 그때는 이 목줄 자체를 밑에서 이 손잡이 끝에서 한 1m 이상 빼도 됩니다. 한 1m 이상 빼도 되고, 그거는 완전히 이제 찌낚시를 이 민짱대에 완전히 몸에 습관을 들였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찌를, 이 찌는 지금 어디 가도 이렇게 해서 지금 국가시대의 찌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없어요.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런 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은, 요 지금 찌가 찌 몸이 굉장히 가늘합니다. 이렇게 몸이 굉장히 가늘고, 찌 자체가 크기가 약 한 50 정도 되겠습니다. 한 5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낚시점에 그 다된가 이렇게 민짱대에 서는 거, 문기가 있는 거, 그거를 잘 안 쓰죠. 저는 그거를 잘 안 쓰고 이렇게 제가 채비를 해서 이렇게 서는 겁니다. 내가 더 한 번 더 이야기 하겠지만은, 저 연나리 쪽에서 제가 이 채비로 제가 고기 한 마리를 걸고 이래서 그 종중의 유튜브 팬분이 저걸 이거를 채비를 집에서 한번 만들어서 방송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 자체를 오늘 집에서 한번 했고 그것도 부치기 해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고 또 두 번째는 현장에 와서 이렇게 지금 채비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